등엄경 제3권 침입에 대한 겁니다. 다섯 번째 침입이란 말이에요. 문화심 책은 100페이지 중간쯤 되지요. 정맥소는 14권 8페이지 끝으로 넷째 줄에 6입 가운데 다섯 번째 침입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나나 비우컨댄 마치 어떤 사람이 있어서 하나의 냉수로 차가운 손으로서 뜨거운 손에 부딪히면 그 냉세가 차가운 그 세력이 많으면 뜨거운 것이 차가운 쪽으로 따르게 되고 강한 쪽으로 쏠리죠. 만약에 뜨거운 공력이 뜨거운 힘이 수승하면 냉한 것이 차가운 냉이 말이죠. 뜨거움을 이루입니다. 열이 된다 말이죠. 물이 차갑더라도 뜨거운 불로 막 덮이면은 더워지는 것처럼 그와 같이 냉열이 나타난다는 그 말이죠. 이와 같이 이 갑각의 촉으로서 합각이라는 것은 몸에 대여서 느끼는 촉감이죠. 두 손을 이렇게 대면은 두 손이 서로가 촉감이 통하지요. 차가운 손은 뜨거운 손하고 같이 대인다면 뜨거운 쪽이 강하면은 차가운 것이 뜨거워질 거고 또 차가운 쪽이 강하다면 뜨거운 것이 또 차가워질 거고 그래서 그러한 그 합과 그 합이란 말은 대이는 것을 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손 합장하듯이 합하여 느끼는 촉감으로서 이지를 나타내거니와 이지란 말은 떠나서 아는 것 번역에는 떼어서 알을 나타내거니와 했죠.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지는 것이 이라요. 붙으면 붙은 줄 알고 떨어지면 떨어진 줄 알죠. 쉽게 말하면 결혼하면 결혼한 줄 알고 이혼하면 이혼한 줄 알듯이 이렇게 합한 것도 알고 또한 합함으로서 떨어져서 이렇게 느끼는 것을 또 알죠. 떨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을 이지라 하고 또 이렇게 같이 두 손이나 두 몸이 신체가 대여서 느끼는 것을 합각이라고 하죠. 전기도 합선이라고 하죠. 두 선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은 합선된다고 그러죠. 이지에서 대이면 갑각이고 갑각에서 또 떨어지면 이지죠. 떨어져서 아는 것을 떠나서 아는 것을 이지라고 합니다. 이지를 나타내거니와 섭세가 만약에 이루어지는 것은 노촉으로 인함이니 번역은 상섭하는 세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랬죠. 섭세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상호 관계가 되는 것을 섭세라고 합니다. 관계가 되는 세력. 섭이라고 하는 것은 건너가는 거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고 건너는 것을 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교환작용이 섭이죠. 합각을 할 경우에
서로가 상습이 되지요. 관련이 되는 것을 관련이 되는 힘을 섭세라고 합니다. 상섭하여 그 느끼는 그런 힘이죠. 그래서 상섭하는 세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노촉으로 인한 것이다. 만약에 이루어지는 그것은 노촉이라는 것은 징발로처럼 피로에서 부딪힌 것, 피로한 촉이죠. 보리에서 보면은 다 징발로 현상이라요. 신입도 신촉이 몸으로 느끼는 그것도 다 노촉이란 말이죠. 노촉으로 인함이니 겸하여 몸과 및 노촉이 모두 다 보리의 징발로 상이니라. 보리의 직시해서 눈이 피로한 것처럼 보리가 징발로 된 그러한 상태가 바로 노촉과 또는 신입이다 말이죠. 신입과 노촉이라는 뜻이죠. 그것이 모두 다 보리의 징발로상이다. 일을 하면 피곤하죠. 피곤하니까 그게 피로라는 노자를 말하죠. 몸이 작용을 하는 것도 작용을 많이 하면 피로하지요. 그래서 노라고 하죠. 징발로 가듯이 노촉이란 말이에요. 섭자나 합자나 같은 거 아니요? 서로가 이렇게 대이는 것, 접촉하는 거요. 접촉하는 세력이 섭세라요. 간섭이라고 할 때 이자죠. 간섭한다. 간섭하는 간섭이랑 서로 유대가 되어서 이쪽이 저쪽으로, 저쪽이 이쪽으로. 혓바닥은 차가운데 이것이 너무 뜨거워서 혓바닥이 뜨겁잖아요. 열쇠가 이것이죠. 이 냉한 것을 조금 약간 시큰하지 그렇게 막 내가 조금만 써서 다행이지. 혓바닥 뒤어버렸으면 뭐 어떻게 될까요? 그게 다 합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을 아는 힘을 섭제라고 말합니다. 노촉은 노자가 어디든지 다 쓰이죠. 징발로. 징발로와 같다고 해서 노를 전부 다 노촉이니 아까 처음에도 안입도 그 눈이 피로해서 그런 게 나오고 또 다시 이제 설근도 서려 노라고 했죠. 서려 노라고 했고 또 저 위에서 비근도 비근도 겸 비열호라고 나왔죠? 다 노자가 6인마다 다 나오죠? 그 노라요. 그러니까
추격에 열어놓되 하고 놔두세요. 이제 다시 찍었어요. 네? 다시 찍었어요. 놔두세요. 추격에 이 말과 같이 딴 말 열어놓태 하고 열자는 이 열자와 같습니다. 제출은 진하야 진 손 손 간이 빠졌구나. 여가 남이고 여기는 동이고 여는 서고 여는 북이고 주역에 제치루, 제추루 지나야 제가 황제, 임금이, 천재가 진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손에서는 재개하고 여기서는 이에서는 밝은 데니까 서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곤에 가서 역사를 가고 태에 가서 기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에 가서 요 건에 가서 떨고 전율하고 감에 가서 피로하고 여기에 이제 이룬다고 그랬죠. 그것을 묘하게 비유한 거죠. 기쁠 때는 한창 기뻐가지고 날뛰지만은 나중에 그것이 조금 허무하면 지치는 거죠. 그게 노후감이라 나중에는 쉬어야 돼요. 예를 들면 한참 뛰고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나 뛰고 나면 기쁘기는 기뻐도 나중에 지치죠. 부부 생활도 부부 성생활도 처음에 할 때는 기뻐가지고 물불을 모르고 할지라도 나중에 가면은 그게 힘이 반기면은 피로하거든. 그와 같은 노라요. 노호감이라고 하는 그 노자요. 여기서 노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것을 교사에서 저런 식으로 말했죠. 몸이나 노가, 몸과 몸이라는 신입이죠. 신입과 및 노척이 전부 다 보리의 징발로상이다. 보리에서 징발로 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말이죠. 저후에 이제 안입이나 비입, 설입 같은 걸로 비교해 보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합 이종의 방진을 인하여 몸이 이제 촉각을 낼 때 떠나거나 몸에서 떨어지거나 또 몸하고 가까이 부딪히거나 그것이 합이죠. 합은 접촉이고 이는 접촉했다가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와 합 두 가지 허망한 티끌을 허망한 그 촉진이죠. 여기는
촉진을 인하여 발각 거중하여 느끼는 것을 발하여 역 각은 촉각이죠. 촉각을 발해서 그 가운데 있어서 왕진과 또한 친근 몸에 대한 근이죠. 그래서 근과 경 두 가지죠. 그 가운데 있어서 이 진상을 빨아당기는 것은 진상이라는 것은 그 여러 가지 그 냉열 같은 거 또는 까끄럽고 미끄럽고 부드럽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다 진상에 속하죠. 여기서 진상은 촉진경계입니다. 모든 촉진경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그걸 지각성이라고 이름하나니 여기서 지각성은 촉각이죠. 몸으로 느껴서 아는 거 추운 거 더운 거 또는 무거운 거 가벼운 거 그거 다 촉각이 들어서 아는 거요. 고통스러운 거 또는 고통스럽지 않은 거 고락이나 쾌감이나 불쾌감이나 또한 기분이 좋은 거나 나쁜 거나 경쾌한 것이나 또는 몸이 무지근한 것이나 그런 것들이 다 촉각에 의해서 알아지는 촉진들이죠. 그 촉진을 아는 것을 지각성이라고 합니다. 지각하는 성이라고 말을 하미니 이 지각체가 친근의 그 지각하는 자체가 저 이합과 유순의 두 가지 티끌을 두 가지 촉진을 떠나게 되면 필경에 침입의 지각체는 필경에 자체가 없느니라 말이죠. 자체가 없단 말은 친근의 지각체가 그 자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유순이 하나 더 있죠. 위에서는 이합이라고만 했는데 이합이 결국에 두 가지 유순 두 가지로 나타나죠. 위는 안 좋은 언짢은 것들은 몸으로 느낄 때 언짢은 것은 유가 되고 언짢은 것이 아니고 아주 순조로운 것은 순이죠. 그래서 순은 쾌감이 되고 위는 불쾌감이 됩니다. 춥거나 더웁거나 목마르거나 배고픈 것은 유가 되죠. 배가 부르든지 기분이 좋든지 또는 것이 저 몸에 춥지도 덥지도 안 하고 참 적당하게 요즘 사람들은 적당주의로 많이 나가죠.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은 다 순에 해당되죠. 그러한 두 가지 그러니까 이합과 유순을 그냥 둘로 본 거예요. 네 가지지만 그 둘로 본 거예요. 이합에서 나타나는 유순이죠. 유순 이진을 따라하고 보면 필경의 지각의 자체가 없느니라. 이와 같다 안하나 마땅히 알라 이 지각 촉각은 말이죠. 이합에서 온 것도 아니고 유순에서도 아니고 친근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한 또 허공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네 가지가 다 아니란 말이죠. 네 가지가 다 아니니까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죠. 본래가 열애장 요진여생이다 그 말이죠. 무슨 까닭이냐? 만약에 그 촉각의 자체가 몸에 대일 때 안다면 대일 때 온다면 촉각이 이 지각이 말이죠. 몸과 합할 때 왔다고 가정한다면 떠나버리면 몸에서 어떤 물체가 떠나게 되면 마땅히 그 아는 것은 이미 없어지거니 어떻게 떠난 줄을 알 수 있겠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합할 때 합한 거기에서 지각체가 지각의 촉각이 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왔단 말은 나왔다는 뜻이죠.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위와 순의 두 가지 모양도 또한 다시 그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촉과 그 자체가 순조로운 것에 의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순조롭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순조롭지 아니할 때는 그게 없어지게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순조로운 것에서 온 것도 아니고, 또한 촉과 그 지각체가 순조롭지 않고 언짢은 데서 왔다고 한다면, 순조로울 경우에는 또 언짢은 것은 없어지니 그것은 존재하지 않게 되니까 그것도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순과 이합에서 지각의 그 자체 촉각이 나온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만약에 또 친근에서 친근으로부터서 나왔다면 반드시 이합과 유순의 네 가지 모양이 없게 되면은 너곧너 몸으로 아는 것은 원래 아는 자성이 없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친근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말이죠. 거기 말한 친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만약에 또 허공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공이 스스로 지각하거니 어찌 너 입과 너 신입과 관계가 되느냐 말이야. 허공에서 나왔으면 너 몸하고는 별개라서 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허공에 나왔다고 할수 있겠느냐 말이야. 몸으로 느끼는데. 그러니까 허공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몸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한 유순이나 또는 이합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네 가지가 다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신입이 허망해서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말이죠. 자연성이 아니다. 옛날 것이 이제 스님들은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성인이라 그렇게 보았지만이 여기 번역도 그렇게 했죠. 운어신도. 그러나 그냥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니라 해도 돼요. 그러면 뭐냐? 열애장 묘진여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열애장 묘진여성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부처님이 전번에는 망을 파할 때는 전부 다 허망하다고 모두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마음이라고 여기는 것은 그 마음이 아니라고 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모든 것이 오음이나 유기비나 십이처나 십팔계나 모든 세간법이 전부 다 열애장 묘진여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서 열애장 묘진여성을 밝히는 내용들입니다.